여야 모두 이제 공청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 공천할 때 기초 자격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피펫이라고 뭐 이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좀 보셨습니까? 문제는 그냥 알려진 것만 나와 있어요. 지금 또 발빠르게 전직 사무처 당직자 또 선배분이던데 그분이 이거에 대한 답을 다 달아가지고 또 얼마의 금액을 받고 이 출마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4월 17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보고요. 30문화 100점 만점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이고요.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상이다. 그래야 공천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요. 결국에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냥 꽈락이 안 되면은 붙여주고 꽈락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시험기를 주는데 이것은 다시 시험기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역 1, 2, 3으로 일단은 나눠져 있습니다. 영역 1, 2에서는 당원당규 공직선거법을 살펴보고요. 영역 두 번째에서는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영역 세 번째에서는 단 정책과 관련해서 현안 분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시험이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역은 많은데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과 결부되는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시작하는 공천 자격 시험 피펫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학 능력 시험 보기도 힘든데 정치 입문한다고 정치 시험도 또 봐야 되는 건가? 자격 시험이 필요한 건가? 정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요. 이 시험이 다 객관식인데 예.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장군 이름은 뭐냐라고 하고 1번 이순신, 2번 원균, 3번 강감찬, 4번 을지문덕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안 해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그런 시험을 왜 봅니까?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왜 봅니까? 예? 네? 아니, 정치가 운전면허증처럼 자격시험을 봐야지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 자료 시험. 다른데, 아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시험 본다 그러면은 좀, 웃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단체 시위를 두고 이제 비문명적이다 이런 표현 사용했잖아요. 장애인들이 지하철 못 타는 게 더 비문명적인데, 시위한다고 비문명적이라고 얘기하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만약에 자격시험 시험 내면 이게 과연 이게 시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은 헌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얼마나 헌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사실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당헌당규 뭐 일부 좀 모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거 어떻게 달달 외웁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그 달달 외우는 방식이에요. 주입식으로 외우는 데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마 광역 기초의 뭐 출마자들은 지금 아마 지금 당헌당규 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그 당에 지원을 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 당헌당규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당헌당규 규정들은 알고 공천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정체성에 맞는 거지 그 정체성에 찬성도 못하고 야 이번에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국민의힘 공천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천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저는 이 시험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순기능을 인정하시는 거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정치력이라는 게 과연 시험으로 되는 것이냐 측정이 되는 것이냐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 민주당에서 이제 AI에서 빅데이터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면접 심사 같아요. 이건 객관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AI가 문제를 추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시험 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AI로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국식 교육 방식도 바꿔야 되는 세상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가 교육받아온 방식으로 정치를 할 사람을 골라내는가? 이게 과연 맞습니까? 좀 오히려 정치가 지금 이렇게 경쟁의 주식 교육을 바꾸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뒤틀려서 얼마나 국민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그 모델 갖고 와가지고 뭐 시험 보기 하는 게 이게 공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 그래서 이준석식 뭐 공정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하면 독일은 학비 대학 갈 때 무료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를 또 별도로 줘요. 왜 생활비를 줍니까?라고 얘기할 때 그게 사회적 정의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돈 만드느라고 쭉 공부 시간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누구는 집이 좀 사는 집이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정의에 맞춰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생활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맞춰줘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좀 굴러가는 방식들은 그거예요. 자, 시험 봐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면 시도당 위원장에 다 추천해요. 다 자기 사람 데리고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고 중앙당이 개입하거나 시도당 위원장 한 사람이 자꾸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가 움직여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못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 옳은데 이상론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조금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야구선수, 축구선수 할 때도 기초체력, 달리기부터 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되면요. 그 단체, 그 기관들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에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한 수준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최소한으로 살펴보는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너무 어렵게 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좀 시도 자체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런 다음에 부작용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시도 자체를 왜 하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